배열 수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배열 수식 시트의 두 문항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셔서요.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들 중에서 dsum과 그 다음에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열 수식을 사용하실 때는 좀 더 복잡한 계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급 실기에서는 배열 수식이 두 문항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를 접하시기 전에 배열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하시고 뒤쪽의 예제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8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네, 딱 sum이란 함수만을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sum이라고 하면 보통은 범위 정해주면 범위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다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가로를 묶어서 조건을 구분하셔도 되고 뭐 가로는 생략하셔도 되지만 좀 더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를 묶어서 성별열의 데이터를 가서요. B2부터 B6 영역에 가서 그 데이터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B2부터 B6 영역의 데이터가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같은 행에 있는 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남이란 데이터를 찾았고 같은 행에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썸이란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인데요. 전에 아래 버전에서는 배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는 Ctrl Shift Enter 누르셔야만 수식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Ctrl Shift Enter 누르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버전업이 되면서 Ctrl Shift Enter를 누르지 않고 그냥 Enter 눌러도 값은 구해집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작성한 수식을 다시 한번 그냥 엔터 누르시면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셨을 때 그냥 등호 다음에 배열 수식 작성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요. 수식 입력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등호 앞에와 맨 끝에 집합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른 거와 그냥 엔터 누른 거의 차이점은 지금 버전에서는 집합 기호가 표시가 되냐 표시가 되지 않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의 감점 여부는 상공회의소에 사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배열 수식은 저희 알기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완성을 합니다. 라고 사용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배열 수식을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자 인원수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10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는데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요. countIF나 또는 dcount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sum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성별에 가서 같습니까? 남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네, 성별에 가서 남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곱하기 1을 합니다. 조건에 만족했을 때 추륵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추륵값은 숫자 1이거든요. 숫자 1에다가 1을 곱하면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리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썸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1이라고 구해진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하셔서 몇 명이다 라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C24부터 D25 영역에다가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물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수량부터 작성합니다. 커서를 C24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리지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left 입력하시고 물품 코드에 가서 B3부터 B20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B24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옆으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B24, B25라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요. B열을 고정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20을 선택하는데요. 이따가 단가를 구하려면 D3부터 D20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3부터 20행만 고정해 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수량의 평균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량과 단가의 평균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에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B29부터 B33 영역에다가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일단 구할게요.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물품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요.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1000인가요? 현재 데이터가 10만으로 나눈 만큼 나눈 목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몫을 구할게요. 10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몫을 구한 함수가 쿼션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쉼표 10만이란 숫자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10만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몫이 구해졌고요. 그 값만큼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요.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다음 쉼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H23부터 J25 영역에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도수는 별표로 반복을 할 건데요.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H23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란 숫자를 반환해서 if의 가로를 닫으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란 숫자가 반환이 되고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 우리 i3부터 i20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한국카드인가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임의의 H 셀 하나 선택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H2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K열에 가서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건데요. 클릭이 혹시 안 되신다면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셔서 G2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건을 비교할 H22 셀은요. H22, I22, J22예요. 22행에 있어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2행을 고정하시고 또 마찬가지로요. 할부 기간을 비교한 G23, G24, G25예요.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할부 기간별 카드 사용 빈도수가 구해졌고요. 그만큼 우리는 별 모양으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찾으시고 쉼표. 그다음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요. 아까 구한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에다가요. 모델 명이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 결제 방법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리는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지란 함수를 사용할까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if 가로 안에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만족하면 쉼표, 저희는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십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오른쪽에 두 글자가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라서요. 라이트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델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왼쪽과 같습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네요. G29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는데 G29, G30, G31. 아, G열에 있구나. F4, F4, F4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결제 방법의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은 좀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H28, I28, J28. 아,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28행을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모델별, 결제 방법별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표 7에 작성된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표 7과 표 8이요. 우리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if 함수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클 경우는 계산된 값을 숫자 뒤에 점을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 애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빈도수부터 가입자 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니까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할까요? S4부터 S10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프리퀀시 데이터는 가입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가입 나이가 있는 M4부터 선택하시고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요. F4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비교할 빈도 구간은 최대값을 선택하니까 R4부터 R10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C부터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0이라는 값이 하나 있어요.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인 경우죠. 0이거나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겁니다. 텍스 함수를 통해서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수정하실 건데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일단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줘요. 그렇다면 저희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만들 건데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 값에다가 우리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쉼표.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0에 있었던 데이터는 셀은 미가입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에는 명자가 붙여진 값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 9에다가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에버레이지하고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류는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R15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코드와 나이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약에 코드를 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코드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나이로 작성할 건데요. 나이는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0 이상이란 조건, 20 이상이란 조건을 첫 번째 주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쪽에 10세, 20세 미만, 그 다음에 30세 미만이란 조건으로 두 번째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도 조건이 하나 곱하기 둘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공백이 스페이스가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건이 3개가 되네요.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가입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가입기간을 가져와서 반환을 시키면 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를 닫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코드에서 코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N3부터 선택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M과 같습니까? Q15와 같습니까? Q15, Q16, Q17 그래서 F4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입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R13과 같습니까? 단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는데 R13, S13, T13 F4를 하나, 둘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 다시 한번 나이 데이터를 세 번째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작습니까? 라고 선택하는데, 아까 선택하셨던 0세 미만 아래쪽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R14를 선택하고요. R14, S14, T14,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14행이라고 행만 고정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해서 채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수식을 가지고 if error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셔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셨던 배열 수식에 대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실기에서는 배열 수식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꼭 익혀두셔야 안쪽에 기출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